합니다. 강단을 바라본 얼굴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을 울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배를 수송들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지백지의 모든 질병이 빠져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묶여진 일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무한히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이 손을 댈 때마다 복이 임하게 하시고 기적과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다 내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장악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듣는 자가 압도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말과 종의 시 권하는 말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장악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부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메마른 가지를 천둥이 꺾어버리고 임하듯이 이 시간에 우리의 강팡한 심령을 정복해 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전에 없었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운명도 팔자도 지배할 수 없는 신령한 힘을 믿고 이단에서 싸우니 주여 힘으로 안되고 능으로 안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역사가 신령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크게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그때는 살짝 개슴치를 떼야 돼. 이렇게. 은혜만 받으면 큰일을 할 사람입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고. 자,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은혜만 받으면 큰일을 하겠어. 나의 등 뒤에서 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신 주 예수의 길에서 지치고 변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니 일어나 걸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를 도 힘차게 불러요.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는 아까워서 아멘. 일어나 걸어 내가 새 힘을 주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가지 나를 보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십니다.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미소 나를 채쳐 아멘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손을 손도야 일어나라 손도야 일어나거라 아 죽겠소 새 힘을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를 자기 이름을 불러봐 박 목사야 아 일어나 아 죽겠소 새림 준단다 아멘 아멘. 너 걸어라 내 노래를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봐
있을 거야. 아 일어나거라 주께서 세우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영혼 도우소서 주께서 세우시니 나의 영혼 도우소서 나의 영혼 도우소서 주 너를 우리 가정 도우소서 우리 가정 도우소서 주께서 세우시니 우리 가정 도우소서 우리 가정 도우소서 내 너를 나의 생애 도우소서 나의 생애 도우소서 주께서 세인 주님 나의 생애 도우소서 나의 생애 도우소서 주 너를 큰 박수로 드릴 경과 그를 이루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1절을 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11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 절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머타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나누어 준다라는 이 단어가 impartation, impar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예,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준다 이유는 뭐냐 to make strong 너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to you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partation이라는 말은 은사를 나눠주는 사역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같이 모여서 김밥 한 줄 먹고 그래도 또 오랜만에 또 예, 토킹워크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예? 중요한 게 있다 예. 예, 이것도 영화에 그런 거 보면서 뭣이 중요한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뭣이 중요해? 이게 인생 살다 오면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차순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임파트하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노인티드라는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성령의 지시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기름을 부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런 그 이제 14장에도 나오고요 예, 예수님이 그 기름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이거 이제 영어로 anointed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우리 장로교회 칼빈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로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4장 18절에 이사야로 말씀하신 주의 성령이 내 몸에 임하셨으니 예, 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오노인티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름 모든 세대에 예수께서 부어주신다는 이 기름 부음을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요
은사를 나눠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의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칠판을 두고 강의식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요, 이것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강의실에서 책상 그 칠판 앞에 책상 앞에 앉혀놓고 강의할 수밖에 없는 강의가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요. 예체능 교육이에요. 운동장에서나 또 체육시설에서 해야만 하는 교육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육인데 이것은 책상 앞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멘토링이라고 해요. 인격적 교육이라고 해요. 예, 그런 살면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교육밖에는 사람들은 또 다른 무슨 교육이 있냐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교육이 있다고 말해요. 그 교육이 뭐냐면 임파테이션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전수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지혜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은사가 임해요. 출애굽기 34장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거는 도제식 교육도 아니고 또 강의식 교육도 아니에요. 이건 멘토링도 아니에요. 그냥 안수하는데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한 영적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지혜의 영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구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너를 알게 하신다 그랬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전수하는 교육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안수 사역을 통해서,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뭘까요?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의 것이 순식간에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바로 그 사역을 해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그게 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는 사람과 기름 부음이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서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기에 스피리추얼 기프트 신령한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신학계에서 침팬지 학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성령 사역을 눈을 감고 오직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사역한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틀린 게 아니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의 검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은 곧 성령의 검이잖아요. 근데 말씀의 검을 들었다는 사람이 성령의 검을 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것을 침팬지들이 봐요. 그래서 침팬지들도 그 이 밀림 안에, 온실임 안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원숭이들이 바나나 따먹다가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작 쌓아놓는 걸 봐요. 네. 거기 불 붙이는 게 신기하거든. 자기들도 막 장작을 쌓아요.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불을 못 붙여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불이 없는 목사님들을 일컬어 침팬지 학파 목사님들이야 이렇게 불러요. 혹시 집이들 그런 목사님 많이 안 보셨어? 예? 장작을 잘 쌓아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예? 쪼개기를 잘, 장작도 쪼개야 되잖아. 말씀도 잘 쪼개. 성경에 말씀 쪼개라는 얘기는 없어요. 언제 말씀을 쪼개라고 그랬어?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지? 근데 말씀을 잘 쪼개서 올려놓는데 불을 못 붙여.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누가 여기를 이 자리에 초청했어요? 성령님께서 초청을 하죠. 내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신다.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일을 시작한다. 예, 네, 그래서 이 코뿔소 목사를 버려. 제가 별명이 코뿔소 목사.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목사. 예. 네. 근데 코뿔소 목사라고 소문 들었고, 아주, 아주 이렇게 무식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생긴 게 완전 강남 스타일이잖아. 그죠? 놀랬죠? 코뿔소 목사인데, 코뿔소 목사인데. 이래가지고, 예. 네. 아, 또 무식하게 생겼나 보다, 코뿔소처럼. 근데 전혀 뭐 꽃사슴처럼 생겼잖아. 그죠? 근데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이 침팬지 아빠에 속한, 예? 예, 신앙생활에, 예,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의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나마 말씀의 장작으로 장작 싸는 것도 은혜요. 안 싸놓으면 불이 안 붙어. 예. 근데 수고했어. 싸놓으라고 수고했는데 오늘 불 붙이고 갑시다. 박수로 영광. 그래 그래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가자.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자매님. 예. 미안해. 예. 우리 예. 내가 언제 찬양할지 모르니까 예. 시간을 아끼자고 3초라도. 성령 받으라. 갑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큰 박수 주님께 영광 그릴거리 할렐루야. 아멘. 어느 기도이나 가보면 그 기도원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찬양인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천보상 기도원 특징이야. 떨어. 이게 뭐는가 보다.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기름을 뿌리더라고 이렇게. 아, 제가 이렇게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여기 앉아 있어도 전 세계에서 계속 전화가 와요. 문자는 뭐 제가 하긴 못한 게 몇천 건이야.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예, 어떤 누님의 전화예요.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박유민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저 현직 무당인데요. 그래요. 무당 누님이 전화한 거야. 나하고 전혀 계통이 달라. 아, 근데 무당 스님이 어쩐 일로 저를 전화 찾으시나? 그랬더니 저도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 내가 무당 누님을 만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를 주셨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 그 법당에 있으면 심심해서 기독교 텔레비전을 본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 소개는 잘 안 들었는데 지루하고 예, 그냥 밤새도록 예? 동동동동동 어박동이 저렇구나 막 이렇게 뛰다 보니까 피곤한데 텔레비전 잠이 오는데 제 소개는 못 자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 소개를 듣는데요.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든대. 계속 한 1년 동안 시청을 하다가 때려치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때려치기 전에 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예, 좀 만나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혼자 가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센 누님들을 골랐어. 따라와. 그래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사연을 들어봐야 했잖아. 근데 나보다 훨씬 누님 같은데, 누님이 아니고 나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어떻게 무당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25살 때, 예, 만으로 24살인가 그때, 예, 귀신 신을 받았대요. 자기가 일본 유학을 해가지고 굉장한 그 커리어문이었대요. 통역, 예, 그 아주 요인들의 통역만 담당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업가였대요. 근데 그 신을 받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 예, 이게 더 이상 내가 영적 사기꾼으로 살고 싶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성령 받을 때야.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나하고 동갑인데, 예, 이분은 귀신을 받았고 나는 성령을 받았어.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하얘요. 폐결핵균의 시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어요. 주님이 저를 만지신 흔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예,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삶은 의미 없고 한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새 삶을 찾았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같은 해 어떤 한 여인은 그 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만났어요. 운명처럼 만난 거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는 운명처럼 만난 거예요. 그 누님하고 저하고. 자꾸 누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한테. 동갑이도 왜 누님이라고 부르니. 그래서 이제 불상 다 절에 갔다. 불상 이렇게 큰데 그거를 때려 부수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갖다 줘버리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신도들이 있잖아요. 따르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무당 누님들한테도. 야 이 미친년아. 자리만 깔고 앉아있으면 몇 천만 원씩 가져오는데 왜 이 좋은 걸 때려치냐고요. 싫어. 난 더 이상 사기꾼으로 살고 싫어. 다 때려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용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성령 받는 것은 유일성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은 한 번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부어지는 스피리추얼 기프트, 신령한 은사들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예, 여러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교육으로? 임파테이션으로. 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이 권사님께서 1시간 반 걸린다고 그랬어. 천부상 기도원이 1시간 반 걸리는데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여기 온대. 왜 이렇게 일찍 오냐 그랬더니 앞자리,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늦게 오면 어떤 일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야. 미안해. 그런데 오늘이 100번째래요. 100번을 기도하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박인민 목사님 너 천부산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대. 그래가 누가 여기 끌려와서 내가 이 여인의 기도로 100일 여기를 차를 타고 세 번 걸었다고 여기를 100일 동안 때 오늘이 100일째래요. 예, 참, 예. 여기 따님 있는데 엄청 예뻐요. 미스 코리아 같아요. 우리 교인이에요.
예. 근데 여기 천보산 와가지고 40일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이제 찾고 있는데 15가지 기도 제목을 예,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15가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그 맞는 기도 제목의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라. 쳐다와가지고. 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거에서 예배를 오래 하는 교회를 찾게 해주세요. 우리는 11시 예배를 1시 반에 끝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지? 예배를 오래,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를 찾게 해달라. 네. 그럼 내가 왜 여기로 왔나 했더니 이 여인이 기도해가지고 날 여기 앉혀놓구만. 예. 네.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그래서 이 기도, 천보산 기도, 이 보통 기도원이 아니구나 이거. 예, 그런 생각을 했죠. 예. 여러분 인생에 오늘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서 오늘은 좀 바꾸고 가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오셨네. 오케이, 손 높이 들어봐. 높이 들어봐. 이분들은 내가 오늘 다 바꿔 와가게. 오케이, 이분.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이 은사의 시작이에요. 방언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 이미 이분들이 받았을 텐데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이 천보산도 올라올 정도면 이미 다 받았어.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아리까리하다 그렇게 하지?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다 받은 사람들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 신령한 은사. 이것들은 정말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제가 우리 시골 동네에서 교회당이 있는데 우리 집 한 가정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왕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은 아닌데 비공식적으로도 뭔가 왕따 되는 분위기예요. 예. 근데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꼭 마을 청소를 하네. 청년회에서 집합 이러는 거예요. 삽 들고 집합. 그 나는 성경책 들고 교회 가지. 너 어디 가? 교회 간대요. 너 끝나고 봐, 이 새끼. 몇 시까지 와? 예배 끝나고 가죠. 예. 머리 박아. 아니 동네에서 선배님이 머리를 박아. 왜? 이 오히려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나를 발로 쳐요. 예수가 높아, 내가 높아. 이 새끼, 내 주먹을 믿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는, 야, 너희들, 이 새끼고 말 걸지 마. 말 섞지 말래. 말에 섞은 놈을 죽여버리겠대. 그렇게 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제가 예배당, 예, 새벽마다 예배당에, 예, 아버지가 내가 공부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조금 자고 학교 가니까 안 싫어오니까 내가 자기 전에 아버지 나 새벽에 깨워줘. 그럼 아버지가 몰래 안 깨우고 가버려요. 왜 아버지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 다음 나는 아버지 잘 때 태권도 그 끈으로 아버지가 하고 내 거 묶어놓고 잤어. 그 자는데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보다 걸리니까 내가 빨딱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까지가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땅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쪽에 그 정말 엄청난 땅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이 이제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프랭크카드 붙이고 난리 났어. 근데 겨울에는 일이 없으니까 일해 주러 간 엄마, 이제 밥해 주러 아들 서울에 밥해 주러 갔다가 연탄가스로 두 분이 한 번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 믿더니 저주 받았다 이거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하면서 조롱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결심을 했어. 하나님,
제가 이 조롱하는 입술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눈물 흘리게 되었어. 그랬는데 제가 청년 때 성령을 받았죠. 성령과 동시에 스피추얼 기프트를 강하게 받았어.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수만은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의사도 줄 쓴다니까요. 그 젊은 청년 앞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시골에서 일만 하는 애가 대학 가서 무슨 가해를 하겠어 뭘 하겠어 할 게 없으니까 양말을 팔았어요. 우유 배달을 하고 그 우유 배달을 하면 운동도 되고 좋은데 이 여자들이 우유를 먹고 수금을 안 해줘. 여기 좀 우유 먹고 수금 안 해준 여자들 회개해. 그 우유 배달하고 이제 수금하러 올게 올게 수금하러 또 학교 끝나고 또 와 수금 받으러 가면 애기 자니까 내려오세요. 애기 자는 거 수금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 진짜. 그래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 우유 배달해서 먹을 때 우리 사모에게 한 가지 부탁했어. 여보 다른 거 미루도 우유 배달 수금 미루지 말았어. 사람이라는 게 공감이 그런 게 있더만이. 아 그래 대학교 매점에 우유를 넣었는데 한 400kg를 싣고 가 200ml짜리 우유를 치면 이렇게 싣고 가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빙판길이 된 거야. 언덕인데 그걸 끌고 왔는데 중심을 잃어가지고 쫙 넘어지는 바람에 400개 우유가 썰매를 타고 쫙 내려가는 내 또래의 여학생들이 책 들고 나는 우유를 주워 담고 있는데 콱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여기 서 있지. 안행 버스를 타고 양발을 파는데 이제 400원에 뛰어가지고 1,000원에 팔아요. 이제 망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양발. 예? 그래서 이제 파는데 이제 맨 앞자리에 앉으면 이제 기사님이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그러면 오 그래 버스비도 안 받아. 오 그래 자기 아들 생각나서. 예. 그럼 이제 버스가 출발하면 네 신사 승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사 선생님이 운전하다가 하는데 궁뎅이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마음은 일어나야 되는데 궁뎅이가 안 일어나는 거야. 정점까지 가버렸어. 내려가지고 기둥부터 울었어. 아씨 우리 엄마네 빨리 죽어가지고 씨. 네, 좀 서럽더라고. 그래도 계속 서러우면 안 되잖아. 눈물을 닦아야지. 다시 버스를 탔어. 올라가는 버스를 타대. 이제 기사님이 앉아. 아니, 안 앉을랍니다. 앉으면 안 일어나. 못 일어나지. 그래가지고 예, 서서 또 내가 또 하면 또 잘하거든. 예. 가라가지고 또 완판해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예, 그 주의 종의 안수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근데 또 아무데나 버리티면 큰일 나. 또 귀신 충만한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귀신의 충만한 은사가 또 임파테이션 돼.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 가서 원장님들이 여기 절대로 누가 안수인다고 안수 받지 마라. 네? 기도원에 공식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만 해야지 이런 광고를 어디나 하죠. 기도원 가면 이상한 여자들 많습니다. 내가 능력받다고 쉬쉬 뭐 자동차 바퀴 넣는 소리 해가면서 네?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둘 다 함께 그냥 미쳐가지고 그럼 안 돼. 근데 제가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 때 뭐 신학생도 아니야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이제 제가 막 전도하면서 막 환자를 안수하고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갔는데 내가 소문이 난 거야. 내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이 다 우리 집이 다 모였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 그랬더니 야 너 온다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다 왔다. 네, 안수 받으러 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한 그
이제 농촌 총각은 장가를 잘 못 가요. 그래서 이 총각이 작전을 썼어요. 뭐냐면 공장에 다니면서 서울에서 잘 생겼어요. 형님이 똑똑하고 그러면서 이쁜 처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년 뒤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내려온 거야. 근데 그때는 네, 농사를 지어야긴 지어야 되는데 거기 있어서는 장가를 못 가니까 2년만 쉬었다가 서울에 있다가 장가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아픈 거야. 소경이고 벙어리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네. 말도 못하고 눈도 못하고 네. 봐도 안 봐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렸을 때 기도 기억하시죠? 그때가 왔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조롱하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그 아이를 예, 안수했는데 그 아이가 눈을 뜬 거야. 그리고 엄마 했더니 엄마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 그 안고 있던 엄마가 기절을 해버렸어. 하나님께 박수려. 그때 그분들의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 받으면 전도하기 쉽습니다. 제가 능력 전도라는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능력 전도.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능력을 받아야 돼? 자랑하고 싶어서. No.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 기름부음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게 저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그죠? 저가 학문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냐 이게 임파테이션인 거야. 지혜의 영이 확 임한다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 같은 역사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갈릴리 저 어부 아니냐. 학문이 없는 걸 본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저렇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바로 교육이란 말이에요. 도제식도 아니고 주입식도 아니고 멘토링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것을 나눠준다 이 말이야. 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여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이시죠? 성령 받으라 가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은사 받아라. 은사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은사받겠네. 나는 은사받겠네. 할렐루야. 은사받겠네. 나는 은사받겠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주여 능력이 말지어다. 주여 이 생명들 속에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 받아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받 나는 능력받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능력받 나는 능력받았네. 큰 박수로 주님 경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6절 맞죠? 예, 19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자, 근데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여기서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이제 임파테이션 되는 걸 보는데, 사실은 이게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께서 나눠지는 것이지 사도바울이 나누는 게 아니거든. 자, 해가 뜬다 해가 진다.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오직 한 마음. 보세요,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해가 뜬다 해가 진다는 서정적 표현이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네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뜬다 해가 진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는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전문 용어를 이 과학적인 기관인 기상대에서도 일몰일출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안수자가 피 안수자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그 기름붐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도구나 매체일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성령님이 부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을 은사를 받게 한다고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표현을 얘기한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도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안수할 때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머리는 신체의 중앙부이죠. 예. 네. 그래서 머리에 손 얹으라는 얘기는 머리에 손 얹으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손에서 쏟아지는 거죠. 제가 경상도 우리 집회를 하는데 내 손을 자꾸 가져가요. 안 쏘고 돌고 있는데 막 잡아갖고 할머니가, 할머니 왜 그래? 아니, 항문에다 목사님 체질이 심해서 그래야. 아, 내 손가락을 자꾸만 궁대를 갖다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아, 너 그 할머니 때문에 너무 곤란했어요. 근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거죠. 그죠? 사람의 손은 그 대장균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 하나님이 일하시, 주님의 손길로 터치한다 그 말.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의 손길은 처음으로 놀라운 손길이에요. 예. 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들고 하며 주님의 손길 가자.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눈먼자 강력 찾아내. 아멘.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새 생명 찾아오네. 놀라운 손길 날 찾아가네. 영원 찾아오네. 주 그 놀라운 그 손길 주 은혜로운 그 손길 놀라운 주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아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놀라운 손길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된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큰 박수로 주님 경배 그를 이끄는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가면 이제 보초를 쓰는 일은 꼭 해야 돼요 경계 근무를 하는 건데 이건 하나의 그 어떤 훈련이기도 하고 또 부대의 경계를 돌아가면서 지키는 일을 하는데 예, 이 쫄병 때는 고참들이 자꾸 예, 저하고 보초를 쓰고 싶어해요 왜냐면 두 명씩 짝지었었는데 내가 워낙 이걸 잘 터니까 근무가 지루가 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걔네들이 궁금한 거 사랑학개론 1, 사랑학개론 2,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은 연애학개론인데 이 순진한 놈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몰라. 예. 나는 이제 기도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자꾸 이걸 터라고 그래. 근데 제가 이제 그 군에서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했어요. 미국하고 한국 군인들이 함께 그 연합훈련을 하는 훈련을 팀 스피리트라고 그러는데 그 훈련을 이제 한다 강원도로 가면 땅굴을 파놓고 살아요. 작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얼음을 깨가지고 세수하고 그러는데 고참이 난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칫솔 있어? 다 있지. 숟가락 다 군복에다 넣고 다니거든요. 예, 있는데요. 너 가져봐. 줬어요. 확 닦아버려요. 어, 잘 썼다. 이러는 거예요. 와, 아무리 군대지만 이건 아니다. 근데 내가 행정도 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비형 간염이 있었거든. 그럼 어떻게 군대로 왔나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간염 걸 일이 있습니까? 버려버렸지. 구두나 닦고 이렇게 버려버렸죠. 그 뒤부터 이제 이빨을 못 닦는 거예요. 왜냐면 부대에 있으면 PX 사면 되는데 강원도 있어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이빨이 썩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부대 복귀해가지고 통닭이 나왔길래 그냥 먹었는데 뼈가 있어갖고 부딪혀가지고 이빨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보초 쓸 때마다 이빨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총을 경계청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빨은 나올지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 있잖아. 아니 예수겔 골짜기 뺐다기도 군대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겼어. 에스겔 37장을 보고 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보초 쓸 때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이빨은 자라나올 줄 알아. 어디서 신문을 봤거든. 어디 또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서 이빨이 자라나는 신유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고. 예? 그 집회 참석하면 이빨이 자라나 보는데 오, 치과 다 망가버리겠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뭐 할 일도 없고 또 고참 또 너무 늦은 시간에 자 또 나는 주여 이빨이 자라나게 도와줘 자라나 주여 자 믿음 테스트 이빨이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택도 없다 자 택도 없다 무슨 말이냐 되는 소리냐 오 믿음이 택도 없다 안 자라났다 내 설교 들었지 저 사모님이신데 내 속을 들었구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자라났어. 내가 이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도 해냈어요. 치과 가서.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반석이 엄마라고 애가 한 세 살쯤 이빨이 나오잖아요. 저 좀 봐요. 예배 끝나고. 그때 설교 제목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예요.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엄마가 뭔가 확신을 들었어. 그래서 날 찾아온 거야. 목사님 나 좀 봐요. 뭔데? 우리 애가 이빨이 앞으로 나와요.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대. 어떻게 해요? 치과 가야지 이 사람아. 그랬더니 갔다 왔죠. 뭐라고 그래? 이렇게 놔두면 입술을 뚫고 나온다고. 이걸 발치를 해야 된대. 발치하면 되지. 발치하면 연구치가 안 나온대요. 이빨이 밑으로 내려가야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믿으면 능치 말이 없다고. 나는 모든 건 믿어진데 이빨은 안 믿어져.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그래도 또 성도님이 또 예, 뭐 하겠다는데 어떻게 뭐 기도해달라는데 이리 와 데리고 반석이 안고 막 예수로 이빨은 밑으로 내려가라 막 내 마음은 계속 이 싸움이야. 그래봐야 소용없다 막 너 해봤지 않냐 막 이러고 그래도 막 믿음으로 이 지랄마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예수 이름으로 한 시간쯤 했어. 눈을 뜨기가 싫은 거야. 그래도 눈을 떠야지. 눈을 뜨고 자 반석아 입을 벌려봐라. 자 이빨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사람 손 들어봐. 자 소용없었다 손 들어봐. 설교를 들었다니까 이 아줌마는. 안 내려갔어. 두 번 상처를 받아버렸어.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대입사님 세브란스 의사가 3개월밖에 당신 못 살아 했던 사람이 암이 다 사라져버린 경우가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빨만큼은 역사를 안 하시더만.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내려갔더니 안 내려갔어. 마음이 좀 아파. 반석이 엄마 어떻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려보내고 잠이 안 와. 강대상이 엎드려가지고 밤새 기도했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 아이는 조그만 새끼고 이제 이 아이가 에? 입술을 듣고 나온다니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려가야지 막 하나님 앞에 막 항의했다가 막 그랬다가 중얼중얼 했다가 새벽 기도까지 기도를 했어 그냥. 근데 새벽에 이제 설교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 나를 부르러 오는 거예요. 막 문이 막 부서지라고 막 치면서 오는 거예요. 누가? 반석이 엄마가. 아, 왜 그래 또 상처가 막 나는 그 엄마가 부르면 가슴이 시큼시큼해. 목사님 밤새도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나 몰라서 봤대. 이빨이 밤새도 내려간 거야. 완벽하게 밑으로 내려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강같은 평화 한번 하자. 강같은 평화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가 평화 내게 강가 내게 강가 평화가 넘치네 바울 같은 능력 내 바울 같은 능력 내게 바울 같은 능력 내게 바울 같은 능력을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바울 같은 능력 내게 바울 같은 능력 내게 바울 같은 능력을 주소서 이삭 같은 축복 내게 이삭 같은 축복 내게 이삭아 축복 내게 이삭아 그 축복을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이삭아 그 축복 내게 이삭아 그 축복 내게 이삭아 그 축복을 주소서 큰 박수로 드릴게요 그리고 할렐루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타이밍이 있어요. 그 놓치면요 빙빙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바로 그들이 믿음만 있었으면 직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 없는 까닭에 40년 뺑뺑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타이밍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그 유튜브가 없을 때 테이프를 많이 팔았어요. 테이프가 몇 천만 원씩 팔렸습니다. 설교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린지 몰라. 그냥 테이프 제작비만 받고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건데 회의로도 막 팔리고 막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마음이 좀 저려오더라고. 이게 듣는데 목사님 제가 씨앗을 얻어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비가 와서 눅눅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몇 성도들도 다 떠나고 사모하고 자기만 남아있는데 할머니 몇 분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밤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결심을 했대. 목회를 그만둔다고 얘기를 사모한테 해야겠다. 새벽님이 끝나고 아침밥 사모가 차려준대. 그럼 이제 먹기 전에 여보 불렀는데 사모님이 네? 눈이 마주친 거야. 얘기를 해야 돼. 목회를 때려치겠다고. 근데 그 사모님 눈을 보면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그게 참 그 얘기가 얼마나 그 목사님 입에서 사모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아 못하고 아니야 반찬 참 맛있다. 네. 먹지도 않았으면 맛있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겸연 쳤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을 틀는데 목사니까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지. 그때 제 사교가 나가는 거야. 안 돼. 제가 지금 성대결절 걸려서 내 성대 3분의 1도 사용 안 합니다. 예, 지금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야 내가 지금 예,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예,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지금 성대를 쓰고 있는데 저는 제 설교는 수십만 명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지켜줄 거 믿고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아, 내가 사모에게 목회를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네모콘을 켰을 때 이 목사님 설교를 내가 왜 들까?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어. 설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 재방송 뭐 밤에 새벽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듣는 것도 한계고 그래서 테이프를 좀 자기가 가져가고 듣고 싶대. 그래서 하루 종일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머링에 가면서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걸 적어가지고 그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자기가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의 총무 목사였대요. 기도원 파야. 기도원에서 10년 동안 강력한 훈련을 받은 기도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을 하면 엄청나게 모일 줄 알았대요. 네?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그런 기도원에 그런 10년 동안 막 성도를 뒤집었다 놨다 했던 목사예요. 근데 지하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도저히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요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또 소식 끊겼어요. 4년이 지나서 또 들었던 목소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했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먼저 소식 전합니다. 제가 송파구에 7층 빌딩을 오늘 잠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하실에서 목회를 그만둘까 말까 갈등하던 목사님이 제가 한 설교를 그대로 100번씩 듣고 막 썸머링해서 그대로 했대. 그냥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월세 살 때야 그때. 근데 그분은 7층 빌딩을 사 어디다 송파구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의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미 기초적인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말씀의 장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의 장작은 있는데 불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은 있는데 말씀의 장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맞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를 만나서 예, 내가 이따 오후에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퍽퍽한 그러니까 그 가부가 자기 남편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신학생인데 선지자의 신도생이었는데 죽어버렸어. 뭐만 남았어? 빚만 남았어. 그 채무 때문에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돼. 근데 이 여자가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잘 들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의 재정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있다는 거예요. 가져와.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 그러잖아요. 동네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 그게 뭐냐면 그 기름 부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그 기름 부음은 너만 아니라 모든 빈 그릇 속에 채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이라고. 오늘 오후 시간에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들 못 내려가. 11시만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랬지? 못 가. 제 설교는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못 가. 예, 어떻게 가? 예고편이 나갔는데. 평생 땅을 치고 회해. 그럼 나는 원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야. 반드시 낮 예배 때 저녁 예배 예고편을 해줘. 오늘 밤에 이 설교 할 건데 평생 후회 안 하려고 와. 이래요. 그러면 꽉 차는 거야. 제주도에서 방송 소개 듣다가 비행기 끌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왜? 평생 후회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게요. 보세요. 자, 그 사람은 저기 그 서울대 경영대학을 나오고 또 저기 하버드 가서 또 그 뭡니까 그 경제학 박사를 받고 와서도 못하는 것을 성령의 스피처얼 기프트 은사적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채무를 갚고 평생 쓸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자,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한참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를 그냥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더라.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임파테이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구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한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이걸 받아야 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이게 벌기는 버는데 황충이 먹어버려. 근데 그 원리를 이따가 해드릴게. 예. 그러니까 절대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즉각 전화를 해. 빨리 전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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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사. 아유 뭐 차가 어쩌고 택시 타고 와. 평생 후회한대. 택시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택시비 타러 다 바둑도 불러. 예, 진짜 나 여기 초대해서 고마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목사님 설교가 다 있어. 세상에 오늘 내가 너무 좋아. 이게 칭찬받게 돼. 이따가 불러봐봐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스쳐갈 때 역사가 나타나.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 하나님을 예? 만나는 역사. 예. 예.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예. 어떤 사람은 체험 신앙이래. 그러면 체험, 신앙의 체험이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네.
저는 예수님께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건 내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기도가 취미야. 예. 네. 난 유일하게 또 하나 섞으면 이거 하나 드는 거. 가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안 벗어서 그렇지. 자랑이 아니고 제가 최고 싫은 감옥이 체육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엄마 1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우리 형들은 키가 나보다 10cm 이상 더 커요. 근데 나는 제일 못 컸어요. 그래도 볼만하잖아. 근데요 체육 시간에 턱걸이를 하면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 촉발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올라가는 거가 내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미술을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뭐 딱 내가 땅바닥에 이렇게 그 숯 같은 걸로 가지고 이렇게 땅바닥 그림 그리잖아요. 지나가던 이장님이 놀래버립니다. 김홍도가 한성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장님은 안 믿으니까. 학교 가서 그림을 그리면 교장 선생님이 놀래요. 세상에 우리 학생이 수제가 왔다요. 그것도 도대에 나가면 또 군수님이 놀랬다가 또 도지사님이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려. 그러니까 예술적인 탁월한 감각이 있어. 근데 이건 안 올라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특허를 세 개 해보는 게 꿈이다. 밥도 안 먹어 나는. 닭가슴살만 먹어. 1년 내내 토마토 몇 개 집어먹고 안 먹어. 우리 집사람 엄청 편해. 밥 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응. 주일날만 성도님들하고 살짝 먹고 안 먹어. 1년 내내 안 먹어. 몸이 완전히 근육 덩어리야. 아 지금 말고 지금 배도 나왔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올렸는데 올라가는 거야. 나는 진짜 내 평생에 최고 기뻤던 데가 이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게 성취될 때 기쁨은 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나눠주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이제 임파테이션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사모하는 심령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라고 그랬으니까 기왕이면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만 취급을 해줘요. 네. 3시간 이상 기도를 안 하는 분은 별로 취급은 안 해드려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저하고 같이 하루에 수천 명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좀 기도하는 중이에요. 내 딸이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몇천 명. 네. 나 대신 내가 지금 영상만 살짝 찍어서 보내줬어요. 네.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예,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담대함. 예,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고 싶겠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쫙 호위하고 있는데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쉬워. 기도 많이 하면 머리 굴 이게 이 굴리면요 머리만 아파. 그냥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꼭 교회가 커야 합니까? 안 커도 돼. 주님 뜻대로만 하면 돼.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이 상 주실 거예요. 네, 상 주실 거예요. 네. 이 기도원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이런 덩치 큰 이런 건물들이 유지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여기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모였는데 이제 기도자들이 이렇게. 근데 이 코로나가 기도의 열기를 다시 꺼버려 만들어요. 이 천보상 기도원이 다시 그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기도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쏘시개가 되주세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기도원이 살아나요. 바로미터, 바로미터. 예. 네. 그래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너무 기도원에 와서 헌금한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가서 해야지. 아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은혜를 받은 곳에서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맛보기에 예. 오후에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가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가 영원히 내 은혜 역시 우리 이에 임하신 기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믿지 마라 마음을 활짝 찬송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불고 춤추며 사랑해 기회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잊지 마라 구하여 나사모아 겸손하게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바람치다 이후의 기회를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있다 인명생사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유행에 늘을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바람치다 이후의 기회를 빌지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